이제부터 본격적인 헬스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발달시켜주는 운동 중에서 핵심 포인트와 또 초보자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네. 초보자인 경우에는 운동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에 맞는 무게라든지 횟수를 설정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부상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손 체조라든지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반드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칭 아주 중요하죠. 모든 운동은 15회씩 3세트를 기준으로 하며 각자에 맞게 조절한다. 벤치에 누워 다리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오버그립법으로 어깨 넓이만큼 양손에 균등하게 잡아준다. 호흡을 가다듬고 양손으로 바벨을 들어올린다. 팔을 편 상태에서 바벨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가슴에 닿기 전까지 내린다. 초보자는 벤치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었을 때 좌우의 균형이 흐트러질 만큼 무거울 때는 무게를 가볍게 한다. 바벨을 밀어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대흉근과 삼각근 등 가슴과 상완 부위를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머신에 앉아 양팔의 전완부가 헤드에 닿도록 하고 팔을 고정시킨다. 양 팔꿈치를 모으면서 좌우 패드를 가슴 앞까지 모은 다음 처음 위치로 힘을 조절하면서 되돌아간다. 이때 가슴은 펴주도록 한다. 호흡은 양팔을 벌리면서 들이마시고 모으면서 내쉰다. 상완과 몸의 각도는 수직을 유지하고 근육의 모양을 형성시키는 운동이므로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다. 광배근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레트풀 다운은 먼저 머신 위에 앉아 무릎의 위치를 단단히 고정한 후에 발을 양손으로 균등하게 잡고 턱 밑 아래까지 잡아당긴다. 팔꿈치를 굽히면서 발을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며 반복 실시한다. 팔로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끌어내릴 때에는 상체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처음 위치로 되돌아갈 때에는 힘을 유지하며 천천히 내리도록 연습한다. 벤트 오버로잉은 광배근과 승모근, 삼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다리를 어깨 폭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등은 편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발을 잡는다. 팔꿈치를 굽히면서 바벨을 복부 쪽으로 잡아당기고 처음 위치로 내리며 연속 동작으로 반복한다. 특히 허리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무릎은 반드시 굽혀준다. 정다연의 헬스 노하우. 선생님, 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만큼 해야 근육이 보기 좋게 붙고 살이 빠지냐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언제쯤이 이렇게 변하는 시기가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이 초보자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한다고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 근력이 우리 몸에서 붙으려면 6주 이상이 걸린답니다. 아, 6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그러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더 체중 증가와 식욕이 왕성해져서 오히려 식욕 왕성. 그렇죠. 주부님들이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밥이 달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한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근력이라든지 굴곡이 좋아지면서 체지방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바뀌어 나가는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승치감과 네.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예. 이제 초보자들이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아보자. 6주간의 초기 단계인 최대 근력의 70% 강도로 10회에서 20회를 3세트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세트가 바뀔 때마다 점진적으로 부하를 더해줌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운동 수준을 점차 높여주도록 한다. 성취 단계에서는 운동 강도를 높여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더욱 운동 강도를 높여야만 다음 단계로의 근력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자신에게 취약한 부위를 보강해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주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어보자.